안녕하세요. 화갈면 임용 면접 패스입니다. 저는 화갈면 저자 김혜란이에요. 사흘과 나흘, 금일과 금요일을 혼동하는 사례처럼 최근 문해력에 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해력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떠오르는 교육은 바로 독서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영향으로 독서가 줄고 문해력이 떨어지면서 의사소통 기능에도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독서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 9탄에서는 독서 교육을 아주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 교육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교육은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의 자질을 교육하며 텍스트를 통해 작가와 학습자가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교육이란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며 텍스트를 통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함께 배웠던 단어들이 다 여기 안에 녹여져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독서 교육 방향성. 독서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핵심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 능력은 학습 없이는 습득할 수 없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소통 중심 학습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형식의 의사소통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냥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다양한 매체의 증가로 저하된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현대사회의 현대인의 문해력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거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또한 문해력에 대한 문제로 선생님, 이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향과 지향 이런 단순한 단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 즉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임용 면접을 어떻게 독서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독서 교육은 생각보다 유초등의 경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중등, 비교과, 특수의 경우는 독서 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좀 범교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발달 단계에 필요한 직접적인 독서 교육을 물어보는 반면, 그 외에 중등, 비교과, 특수 같은 경우는 독서 교육을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혹은 교과활동으로 어떻게 녹여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거의 만능 답안처럼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용 면접 대비하기 할 건데요. 독서 교육이 필수적인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독서 관한 내용은요,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져 있고요. 국어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으로 좀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수업 활용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요. 각각의 학교별로 인문사회 부서가 존재하는데 그 인문사회부에서 어떤 독서를 활용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는 지향하는 교육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독서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아요.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 습관을 형성한다, 혹은 독서에 관한 흥미를 유발을 우선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체로 조회 시간에 5분 읽기, 뭐 쉬는 시간에 5분 읽기, 뭐 이런 이제 독서 습관을 조금씩 조금씩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요. 뭐 유사하긴 하나 지역 특색을 살리는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이나 운영 사례는 뉴스뿐만 아니라 그 기본 계획, 각각의 지역 교육청에 대한 그런 기본 계획에 독서 교육이 좀잘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를 조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뭐 독서 연계의 여행을 한다거나,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를 윤독한다거나, 뭐 구연 동화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화갈면 카페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정리되어 있고, 독서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카페에 예상 문제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카페에 가입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결국 구탄에서의 핵심은 독서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교사로서 독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독서 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화갈면 임용 면접 패스에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와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직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현직 교사들이 확실하게 알려주는 임용 면접과 수업 실현, 화갈면 임용 면접 패스였습니다. 우리 같이 급식 먹는 그날까지 안녕!